유튜브 하나만 올려달라고. 계속 코코 유튜브 계속 그 코코 올렸던 거 그거만 보고 있다. 어 엄청 그냥 부드러워. 약간 뭐지 이거 약간 실크는 아닌데 뭐라고 그런 느낌이야. 소재가 이거 LK님 기억나? 그때 골랐던 건데? 그때 내가 막 잠옷 골라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2번 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7번 입은 것 같아. 7번 그래서 그때 7번 그때 그날 주문했는데 2주 만에 왔어. 이걸 까먹고 있었어. 내가 시켰다는 그걸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어제 떡볶이 시켰는데 택배 아저씨가 문 앞에 있는 거 그거 주워주시더라고. 내가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. 왜냐면 내가 문을 막 많이 나가보진 않으니까 문 앞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음식 시키는데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. 내가 지금 같이 음식이랑 우와. 마트 가려면 큰 마음 먹고 가죠. 마트도 안 가. 쿠팡이 있어서 막 쿠팡맨이 있어서 마트도 안 가. 걸프님 어떻게 방송 시작했어요? 하는데 얼마 전에 이메일에 트위치에서 설문조사가 와있더라고. 설문조사 하면은 2만원 상당의 뭐를 준다고 해서 클릭하기 시작하는데 그 질문이 있더라고. 방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나는 딱히 이걸로 막 돈을 벌겠다 뭘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게임을 항상 10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추천도 받았고 방송해봐 왜냐면 여자치고 잘 쏜다고. 그리고 약간 같이 할 사람 없어서 시작한 것도 있고 약간 취미생활로 시작했는데 직업이 됐지? 이렇게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몰라서 이런 얘기 안 되나. 방송 준비 전에는 뭐하고 계셨어요? 놀았어. 우와 왜 이렇게 얼굴이 진지해요? 재준님 안녕. 원래 미용을 하다가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놀고 있었어. 일 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일 쉬면서 맨날 배그만 한 두 달 동안 오지게 하다가 방송 오래 시작했어. 3월 1일 정도부터 시작했어. 한 내가 트위치 자체를 알게 된 게 2월달 말이었어. 2월 20 며칠 알아서 그때 가입을 하고 이제 방송 아예 난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하나씩 배워가면서 세팅도 하고 유튜브 첫 영상이 매드무비한데 내가 그런 유튜브를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매니저 이디디님이 매드무비 두 개를 만들어줬어.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유튜브에다가 그냥 올려만 놨어. 두 개를 올려만 놨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 되는 거야. 그냥 매드무비 두 개 떠오고 올려놨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길래 어 진짜 이제는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 하고 편집자님을 알아보고 시작했지. 그러다가 좀 많이 알아봤어. 한 몇 주 동안 함께 일해요 가가지고 편집자 그 구인 구직에서 계속 클릭해봤어. 근데 마음에 든 사람이 없는 거야. 계속 클릭하다가 어떤 분 영상을 딱 봤는데 딱 3분 4분 딱 그 영상을 편집한 걸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. 그 약간 센스 그런 게 맞아가지고 여기 있네 김엄마 이분. 내가 바로 다른 분이 연락하기 전에 영상 보면서 카톡을 했어.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걸프입니다. 영상 편집 그 광고 관련해서 글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김엄마랑의 인연이 시작됐죠. 여기 같이자님 편집자님. 근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. 편집 너무 많아. 그치 재밌지. 코코가 또 캡톡으로 들어가네. 무서워 죽겠네. 자 우리 코코를 보고 싶었던 분들 위해서 코코야 노래방에 코코 팬들이 많아가지고 코 좀 보여주다가 게임할게요. 뭐하냐? 지금 CCTV를 다 찍히고 있어. 이게 캠 그건데 자꾸 저렇게 건든다니까. 아니야 세상이야 이빨 빠질 때 아니야. 내가 게임을 하는데 뒤에서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무서워 죽겠는 거야. 게임에서 집중이 안 돼. 고양이가 저 뒤로 들어가면 이러다가 캠을 한 번 엎은 적이 있거든. 그래가지고 캠이 우리 집 세탁기랑 다 공개했어. 세탁기도 공개하고 선풍기도 공개하고